지난 6개월 동안 주말 안방을 책임져 주었던 신사와 아가씨가 성황리에 종방했었습니다. 오늘은 신사와 아가씨의 주인공 박단단 역할을 맡았던 이세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세희는 1991년 12월 22일 충청남도 천안 출신으로 딸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자매 중 셋째이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철이 일찍 들었고 평범한 직업을 구한 후 빨리 돈을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학창시절 같은 또래들처럼 연예인을 동경했었지만 잠시 꿈을 접고 열공한 결과 치위생학과에 들어갔죠. 하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달콤한 주말만 기다려지고 월요일이 끔찍하게도 싫은 삶을 살게 되는데 불현듯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배우의 꿈이 꿈틀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슬쩍 꿈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의 어머니는 쿨하게 해, 네 인생이잖아 라며 응원해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치위생사 국가고시 면허증까지 땄지만 과감히 접고 연기학원에 등록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5년 나윤권의 364일의 꿈 뮤직비디오에 처음 출연했으며 웹드라마 가을 다음 봄, 디저트 데이 등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활동 초기에는 큰 두각을 나타내진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이세희의 잠재력을 캐치한 가족엔터테인먼트는 그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속사에 들어간 이후 마이너한 웹드라마와 각종 광고를 찍으며 조금씩 대중들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드디어 메이저급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조연이지만 통통 튀는 매력의 강소의 역할을 맡으며 시청자들 눈길을 사로잡았죠. 데뷔 이후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배우 활동을 한 덕분에 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신사와 아가씨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데요. 1차 오디션 당시 주인공 박단단 역할이 아닌 사촌동생 역할로 오디션을 봐서 무난히 통과했지만 2차 오디션에서는 갑자기 박단단의 대본으로 진행돼서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또한 박단단이 살아온 환경과 본인이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 감정이입이 더 잘 됐다고 하네요. 실제 이세희는 연예인이 되기 전까지 레스토랑, 카페, 설문지 조사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신사와 아가씨의 김사경 작가가 박단단과 물화일체가 된 이세희의 연기를 보고 감동받아 울기까지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죠.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중고신인 이세희가 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중파 드라마의 첫 주연을 따내게 된 것이죠. 신사와 아가씨가 첫 주연이다 보니 극중 초반에는 연기 논란도 살짝 있었지만 회가 거듭되면서 이세희가 박단단이고 박단단이 이세희 그 자체가 됩니다. 이세희는 이 드라마로 2021년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신인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인상은 배우에게 있어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기회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배우라면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상이죠.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여자 배우는 김혜수, 김희선, 배두나, 김태희 등으로 이들과 연기 시작점을 나란히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세희는 친화력이 매우 좋아 촬영 현장에서 처음 본 사람과도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아역 배우들을 잘 챙겨주어 아이들이 그녀를 잘 따른다고 하네요. 이세희의 상대가 지연우인 소식을 듣고는 언니들이 단 한 번도 촬영 현장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스태프인 척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냐라면서 찐 자매의 우애를 전하기도 했었죠. 배우 원진아와 천안여고 댄스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췄던 춤이 원더걸스의 템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춤 실력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세희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동안이며 얼굴도 매우 작은 편이죠. 이 작은 얼굴 덕분에 키가 163cm이지만 비율이 끝내줍니다. 드라마 속에서 단단이가 주로 청바지를 많이 입고 나오는데 실제로도 청바지 핏이 엄청 좋습니다. 이세희는 또치, 강이, 치키 세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중 또치는 과거 두 번이나 파양을 당했던 아이였고 SNS에서 안락사 예정이 2주나 지난 상태로 당장 죽을 수도 있었던 강이를 발견하고는 다음날 바로 데려왔다고 하네요. 정말 얼마나 반려견을 사랑하는지 느껴질 정도네요. 첫 키스신을 찍을 당시 대본에는 격정적인 키스신이라고만 적혀있어 혀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첫 키스신인 걸 티내기 싫어 자연스럽게 상대 배우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혀를 넣어야 하나? 라고 말해버려 상대 배우가 깜짝 놀랐었다고 하네요. 신사와 아가씨 13화에서 왕대란이 박단단을 내쫓기 위한 계략으로 치매 신용을 하는데요. 마셔라고 건네준 토마토 주스를 냅다 단단히 얼굴에다 부어버리는데 코믹한 연출이 아니라 웃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왕대란의 발연기로 인해 큰 웃음을 주었죠. 믿고 맡겨주신 신창석 감독님과 김사경 작가님,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단단처럼 씩씩하고 단단하게 끝까지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당시 당찬 포부처럼 6개월 동안 단단하게 잘 마무리한 이세희 배우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KBS 새 드라마 진검승부 출연 제안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지는데 신사와 아가씨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